아, 이재나 씨의 노래 실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갑니다. 귀엽게. 자, 이재나 씨잖아. 언제나 이재나. 이재나 씨의 노래 실력을 알아봅니다. 챌린지.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 좋아요, 하트 꾹 눌러주시고 네. 또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하고 계신데 네. 시원한 트로트 한 곡 들려주세요. 진아 씨 그러셨거든요. 시원한 아, 거. 트로트요? 예, 뭐가 어떤 있겠어요? 걸 좀 하면 좋을까요? 시원한 거. 안 시원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무지하게 시원해야 됩니다. 네. 이 경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띵곡요정이라고 지어주셨던 네.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 경연 때 불렀던 거. 네. 어떤 곡입니까? 그 서른도 선생님의 빨간 립스틱. 빨간 립스틱. 네, 열정적인 곡이죠. 네. 야, 립스틱 분홍 립스틱도 있잖아요. 하지만 빨간 립스틱도 열정적이에요. 오늘 빨간 립스틱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나 씨의 빨간 립스틱. 자, 음악 갑니다. 주세요. 여러분들 하트 쏘세요. 좋습니다. 다른 버전이래요. 아, 재나 씨가 부르고 싶었던 아~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서른도 선생님 버전으로 가야 되나요? 네. 예, 좋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차상도 씨가 예.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 차상도 씨 버전이니까 남자 키예요. 아, 네. 예. 여자 키로 한번 갑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빨간 리스트 다시 해서 여자 키로 한번 갈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괜찮아요. 네. 아, 이제 방송의 묘미죠.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네. 이제나 씨. 네. 이제나.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떠나간 사람 약속한 사람 내 곁에서 멀어진 사람 이제나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 오, 시원해. 그 추억을 담아보려고 깊은 밤 카페 문을 나서는 빨간 립스틱 여인아 진짜 시원하네요. 아니 근데 창법이 네. 정수라 씨 닮았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진짜, 진짜 그렇다. 아, 네. 정수라 선배님이랑 한혜진 네. 선배님 많이 닮았다고. 이야, 마지막에 여인아 부분이 네. 정수라 씨하고 비슷하네요. 와. 정수라 씨가 근데 누구예요? 아, 왜 이래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 조림미 선생님밖에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8년도에 아대한민국 맞아, 맞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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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예. 그 실용음악을 또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R&B 스타일의 팝송한 곡. 아, 팝송. 부드럽게 여름밤에 듣고 싶다 하시거든요. 이거 트로트 가수들은 R&B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또 네. 전공자시니까 전공이 그러니까. R&B 어떤 노래 가능할까요? 좀 아주 그냥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아~ 팝송 될까요? 팝송, 팝송. 그냥 맞는 분들이 아시는 노래 네. 중에 네. 머레이어 캐리의 히어로. 히어로. 네. 이게 된다고요? 예. 그 7옥탑 올리잖아요. 이거는 뭐 모음의 끝판왕. 알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자, 음악 주세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하트 눌러주세요. 자, 머레이어 캐리보다 능가할 수 있을지. 이제나. 머레이어 캐리보다 이제 나야. 조용히 해주세요. If you look inside your heart,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what you are. 아, 발음 좋다. There's an answer. If you reach into your soul, and the sorrow that you know will be the way. With the strength to carry on, and you catch a vision inside, and you know you can survive. So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look inside you and be strong.
strong and you finally see the truth that a hero lies in you. 모라이 캐리보다 더 잘하는 거. 아, 그럼요. 정말 감히 말씀하셨군요. 정말 잘해요. 야, 지금 네. 제나 씨한테 와.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예. 대단하십니다. 그 톡을 보내주고 계신데 울트라 톡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야,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나 씨 예.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딱 찍어가지고. 좋아하다니. 야, 어떠세요? 네. 팬들의 사랑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실감이 안 나가지고. 예. 예. 어, 너무 신기하죠. 아, 그리고 되게 날씬하게 나온다? 어, 그럼요. 예, 날씬하게 나와요. 아니, 너무 얄미워.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예. 보니까 한혜진 씨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죠. 그럼 한혜진 씨 노래를 한 곡 해달라. 그쪽 아, 품으로 갈까?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곡 좀 해주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갈색 추억 같은 거 있나? 아니면? 어, 요즘 이제 선생님 신곡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신곡을? 그러면, 뭐죠? 네. 그 종로삼가라는 아, 종로삼가 한번 갑시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종로삼가 갑니다. 한혜진 씨 신곡입니다. 선배 신곡을 이재나 씨의 목소리로. 종로삼가 익선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 있던 그대 실루엣. 돌아온다던 약속 무청한 맹세였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꼭 삼킨다 정수아 씨 목소리로 들리죠? 아, 어, 그러니까. 아, 진짜로. 창법이 워낙 시원하고 네. 발성이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예. 촥 꽂히는 스타일의 노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 너무 시원해지는 진짜 것 시원하네요, 같아요. 진짜 시원하네요. 오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있어요. 이 여름에 딱 어울리네. 오늘 스튜디오 되게 더운데.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 만드니까 네. 너무 시원해지네요. 노래 한 곡 더 들을 수 있습니까, 혹시? 혹시 가능합니까? 야. 한 곡 더, 야. 더 하자고 지금. 아까 머라이어 네. 캐리 언니 만났잖아요. 그러면 또 누구? 우리 제나 씨가 윈니 네. 유스턴 언니. 누구요? 윈니 유스턴. 아, 그 보디가 모범입니다. 윈니 유스턴. 윈니 유스턴. 요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휘트니 그 LA가 아니고 휘트니 예. 휴스턴에 살아가지고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휘트니. 됐습니다. 그만합니다. 노래 잘하시니까 저희가 흥분하게 되네요. 자, 음악 예. 주세요. 자, 과연 여러분 비교하면서 들어주세요. If I 이거 G키인가요? 아, 잠깐만요. 이제 키를 좀 맞춰보고요. 아, 야 이게 아, 즉석이라가지고 생방이니까 아, 네. 두, 갑니다. 두 개만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예. 네, 네. 하나 더 낮춰주세요. 예. 네. 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니다. 아, 한번 들어보세요. 생방송으로 키 맞추는 거 보셨어요?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Yeah. 올라갑니다. And my darling, you.
Don't cry, rivers, no, I'm not what you need.